오늘 오전 속초 중앙시장 인근 빈집 3채에서 잇따라 불이 난 가운데 경찰이 방화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속초경찰서와 속초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38분, 10시 27분과 46분 중앙시장로 일대 빈집 3채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곧바로 불을 껐지만 인근에 사는 60대 남성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이 골목을 지나간 뒤 연기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목격자들의 신고를 토대로 해당 남성을 특정해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